스스로 나쁜 남자라 부르지만 우리에게 한없이 매력적인 남자 비의 첫 번째 매력은 동양적인 이 얼굴입니다. 데뷔한 지 이제 100일, 그 짧은 순간 팬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건 이 파워풀한 댄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격렬한 춤을 추면서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가창력입니다. 데뷔 100일 만에 여성 팬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훔쳐버린 나쁜 남자 비. 매력적인 가요계의 혜성 비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비잖아요. 네, 본명은 이제 네. 지훈이에요. 정지훈인데 네. 예전부터 제가 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좀 독특하게 어필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이제 비라는 이름으로 하자 이제 제가 의견을 냈죠. 어휴, 예. 그러면 내리는 비예요? 비가? 네, 맞아요. 내리는 비. 2년 전부터 오디션을 보고 이제 계속 무대 경험을 쌓아왔어요. 그때 또 화면을 한번 봐야겠네요. 그때 모습 어땠는지. 네, 굉장히 난감해하시죠? 변함없이 멋있었겠죠. 예. 자, 보시죠. 자, 확인자가 들어갔습니다. 박진영 씨 뒤에서 춤추는 저 남자, 비의 데뷔 전 모습인데요. 박지훈 씨와도 함께 있었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진짜 예.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느끼시죠? 진짜 길 가다 보면은. 아, 근데 저는 그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러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실물이 훨씬 멋있으시다고. 실물이에요. 비가 네.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분, 바로 이효리 씨. 비의 멋진 춤 실력을 보고는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죠? 지난 월요일 목표 달성 천생연분 촬영장입니다. 제일 자신 있다는 춤을 멋지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강호동 씨가 더 흥분하셨습니다. 네, 비는 이렇게 자신 있게 춤을 추고도 쑥스러워 어쩔지 모르는데 20살 청년의 멋진 모습이죠? 비군 잘 보시면요. 웃을 때요. 이렇게 입이 굉장히 옆으로 길어요. 너무 유심히 봤나?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굉장히 이쁘게 웃어요. 동거동락 촬영할 때 승부욕 강한 사람이 유승준 씨였거든요. 유승준 씨를 능가하는 승부욕 때문에 봤자 거의 싸움닭이에요? 연예계에서는 막내인지라 선배에게 깍듯하지만 막상 게임이 시작되면 승부욕에 불타 반칙까지도 서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인사는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씨가 너무 착해서 여자한테도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싫어도 좋은 척, 뭐 이렇게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어요. 싫으면 너 싫어! 얘기하라고. 얘기해봐! 네, 저 무척 당황했습니다. 음원 순위 프로그램 상위에 랭크되며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진 비, 무대를 내려오자마자 반지에 키스를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주신 반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맨날 여기다 기도를 하고 뽀뽀를 하고 이러고 올라가는데 예, 참 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항상 힘들어도 힘낼게요. 예. 어머니가 지금 모습 보시면 굉장히 기뻐하고 뿌듯하실 거예요. 예. 예.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팬들을 위해 비는 더욱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곡은 후속곡인 안녕이란 말 대신입니다. 네, 또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춤 연습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원래 한번 해보셔야죠. 제가요? 지금요? 그럼요. 이게 좀 뛰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아유, 잘하셔요. 네, 몸치인 저도 네, 따라하기 힘들었는데요. 자, 이 곡은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To me, you 10년 후에, 20년 후에 계속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의 모습 더욱더 기대해보겠습니다. 퀴즈를 푸는 재미가 있다. 섹션 TV 에리스 퀴즈. 귀여운 매머, 터프한 댄스,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로 이 남자. 스스로의 나쁜 남자라 외친 이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A, 2번 B, 3번 C. 060-7007-080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